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이준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시본과 피그워커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목표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시본과 피그워커의 사용법 익히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물로는 파이썬 3.0 이상이고 실습 버전은 3.12.10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다스와 매트플러 라이브러리의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며 코랩을 사용하실 줄 알면 더욱 좋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파트에서는 시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피그워커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 파트에서 마무리를 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본은 파이썬의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보완하고 통계적 그래프를 쉽게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본은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그래프를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도록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설정과 테마 기능입니다. 시본은 스타일 설정과 테마 기능을 제공하여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과 미적 요소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마 외에도 다양한 테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커스텀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 분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는 것입니다. 시본은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시각화하는 데 특화된 그래프 유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 이상치, 상관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데이터셋 탐색과 분석 기능입니다. 시본은 데이터셋의 탐색과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셋의 특성을 시각화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을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시본의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시각화 기능, 통계적 그래프 기능, 색상 팔레트 관리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시각화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히스토그램, 밀도 그래프, 산점도, 회귀선, 히트맵 등 다양한 그래프를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적 그래프 기능은 통계적 분석에 특화된 그래프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포인트 플롯 등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중심 경향성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상 팔레트 관리 기능입니다. 시본은 색상 팔레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고 커스텀 팔레트를 생성하여 그래프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시본과 다른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는 시본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피그워커와 비교할 것입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색 스타일과 색상 팔레트입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스타일과 색상 팔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디자인과 색상을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시본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좀더 현대적인 스타일과 색상 팔레트를 제공합니다. 시본을 사용하면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과 색상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그래프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그래프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시본은 통계적 분석에 특화된 그래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포인트 플롯 등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중심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그래프의 간결성입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많은 유연성과 자유도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그래프를 자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C5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보다 더 간단한 문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좀더 간편하게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5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디폴트 설정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추가적인 설정 없이도 고품질의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교할 것은 C5과 피그워커입니다. 사실 두 라이브러리는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C5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CLI 기반으로 작업해야 하지만 피그워커는 GUI 기반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가장 큰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그워커는 Python Binding of Graphic Worker의 약자로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작업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C본의 사용 방법입니다. 저는 코랩을 사용하여 C본을 실습할 것이고, 설치부터 시작하여 기초 사용법, 실전 데이터셋 적용 및 데이터 분석까지 코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으로 들어오셨으면 우선 런타임을 연결해 줍니다. 런타임이 연결됐으면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3.10.1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C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은 없고, 다음으로 C분의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트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C분 라이브러리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면 공식 사이트에서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뻐 보이는 걸로 페어플로 한번 찍어볼까요? 페어플로서 찍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제대로 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다른 라이브러리도 임포트 해오고, 저희는 지금 화면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경고창도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랩에서 한글 관련으로 출력하면은 한글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줍니다. 설치가 지금 되고 있죠? 설치가 다 됐으면 런타임을 한번 끊어줍니다. 다시 시작 눌러주고요. 시작되는 대로 바로 라이브러리 끌고 와서 이 한글 폰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나눔 관련 폰트인데, 보시면 나눔 폰트를 설치했죠? 그래서 나눔 바른 코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 한번더 다시 실행해 보시면 한글이 깔끔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C본 라이브러리의 초기 설정입니다. 테마를 이용하여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실행해 보면 예제로는 타이타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셋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띄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셋 테마에서 몇 가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생성 매체에 대한 파라미터들입니다. 지금은 터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PPT에서 발표할 때 사용하기 좋은 스타일인데, 이걸 이제 페이퍼, 논문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정갈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이트 그리드 대신에 다크 그리드에 쓰면은 배경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화이트를 넣으면 그리드가 사라지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색상 팔레트도 지금은 이게 지금 스펙트럴로 되어 있는데 파스텔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으로 한 번에 색깔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크도 한번 사용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의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밑에서는 계속 파스텔로 그래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초기 설정 방식이었고요. 이 셋 테마를 하면은 이 하나에 대해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테마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 같은 걸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초 데이터 시각화 방법입니다. 일단 C본에 내장 데이터가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는 그 중에 펭귄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그래프로 찍기 전에 항상 쉐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잘 끌고 왔는지 확인을 하고, 헤드를 찍어보면 그 최상단부터 다섯 개의 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비리랑 플리퍼랑 바디 매스가 있는데, 이제 비리 펭귄의 부리라 하는 거고, 플리퍼가 날개 지느러미 팔 그런 거 말하는 거고, 바디매스는 질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수직 막대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C본을 SNS로 이걸 끌고 왔고, 막대 그래프는 카운트 플롯입니다. 카운트 플롯 쳐주시고, 데이터는 저희 펭귄 쓸 거죠. 펭귄스 써주고, 수직 막대 그래프니까 X에다가 일단 보시면 종이 있죠, species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펭귄에 세 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수직 그래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평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수평 막대 그래프는 위에서 똑같이 카운트 플롯을 쓰는데, 여기서는 X가 아니라 Y로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이 종으로 찍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직이었던 게 수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이 아니라 뭐 성별로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종이랑 암수를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보면은 컨트롤 플러스 똑같이 하고 데이터는 팽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X에 스피시스 넣어주고 차원을 슈로 눌러줍니다. 슈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종이 나오고, 그 종이에 대하여 각각 성별을 암컷, 수컷,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암수가 상당히 비슷한 숫자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 그래프에 대하여 각각 밸류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를 찍으려면 이거를 변수로 하나 받아주시고,
이 변수에 대해서 바 레벨, 바 레이블을 쳐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가져와 주시고, 이게 아마 숙과식 것이고요. 컨테이너스 원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이런 식으로 각 밸류에 대해서 객체 수가 정확하게 찍히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동일하게 보였던 것이 실제로 73, 73으로 객체 수가 똑같았고, 여기도 34, 34. 여기에서는 이제 수컷이 암컷보다 3마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종에 대하여 카운트 플롯을 시각화했으니까, 이번에는 펭귄의 날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 플롯이 아니라 종별 히스터 플롯을 사용해서 종별로 그 팔의 날개 길이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카운트 플롯이었지만 이번에는 히스트 플롯이고요. 여기 앞에만 살짝 바꿔주고 뒤에는 동일합니다. 펭귄 데이터셋이고요. X는 플리퍼. 플리퍼 랭스 1mm. 슈는 종이죠. 슈는 스피시스를 적어주고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찍으면 종별로 팔 혹은 날개 길이에 대하여 평균 같은 것을 알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어떻게 하냐면, 이 코드랑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코드 그대로 끌고 와주고요. 여기에서 그냥 얘만 박스 플롯을 바꿔주면 끝입니다. 출력을 해보면, 여기도 하나 빠졌네요. X가 좋은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종별에 대해서 플립하기가 필요하죠. 출력을 해주면 오타가 있었고요. 찍어오시면 종별로 각각 날개 길이에 대한 박스 플롯이 나옵니다. 박스 플롯의 장점은 이렇게 평균 같은 것을 종별로 한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도 바로 보이고, 최대급도 보이고, 이 왼쪽의 종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별 박스 플롯을 이렇게 찍어봤고, 다음에는 성별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찍으려면은 휴만 바꿔주면 되겠죠? 성별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하여 각 종이 있고, 그 종에 대하여 평균과 아웃라이어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컷이 조금 더 팔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젠투 펭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기초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실전 데이터셋 적용 방법과 피그워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